영 문화의 창달에 창달에 노력하여 동일하게 정식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치비와 그땐 왜 여섯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수록 조회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거 이러다 우리 문 닫는 거 아니야? 빨리 끝냅시다. 이거 물어보시더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창이 대선 때까지 우려먹어야 하는데. 아니 뭐 김대남이를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하든지 뭐 해야지. 괜찮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김대남 한번 명태균 한번 이렇게 해야지. 우리 명태균을 한번 합시다. 명태균도 형님. 아는 게 많을 것 같아. 나랑 한번 붙여줘. 내가 이 사쿠라 정치 브로커와 네. 이 정통 정치 컨설턴트가 어떻게 다르냐 한번 보여줄게. 확실하게 보여줄게. 자, 최강 의원 잘했고요. 장인수 기자님 잘했습니다. 이 방송은 잘 아시겠지만 장인수 기자님 운영하시는 저널리스트 그리고 최강 의원이 운영하시는 최강욱TV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박시영TV 세 개 유튜브가 협업해서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은 지난 저희가 네 번째 시간에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 그 과정을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노사모와 전대문화의 차이 왜 김근태가 아닌 노무현을 선택했나 이 부분을 2002년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짚어봤고요.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은 노무현의 남자 개인적으로 노무현의 남자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장인수 기자. 저는 사실 가장 떠오르는 거는 유시민 전 장관. 노무현 남자. 예, 유시민 전 장관. 사실 그러니까 저는 기자로서 접점이 잘 없는 게 당시에 열린우리당을 출입하긴 했는데 네. 취재가 제일 어려운 게 친노그룹이었어요. 취재가 안 돼. 언론과 멀리해라. 예, 예, 취재가 안 돼. 예. 그나마 그래도 이제 취재가 됐던 게 그때 이제 뭐 이인영 우상호 예, 그 당시에 예. 이제 민주당에서 예. 이제 의원을 하고 있던 이런 쪽 오히려 GTK나 이런 쪽은 취재가 잘 되는데 예. 친노 쪽은 진짜 그 당시 생각하면 아 예. 일을 많이 갈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안 좋게 예. 쓰지.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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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산으로 가는 걸 수는 있는데 기자들이 100이면 100 그 갖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예. 내 취재원이 얘기한 걸 팩트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MBC의 장인수 기자와 뭐 다른 기자가 똑같이 취재를 했어. 이게 지금 하는지 안 하는 건지 취재해. 그래갖고 저는 제 취재원한테 물어봤는데 한대 여기서는 안 한대 이렇게 결과가 취재해서 위에 보고가 되면 이 둘의 기자가 왜 얘기가 다르지? 내 취재원이 잘못됐나? 혹은 뭔가 뭐 바이어스가 꼈나? 어떤 의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네. 100이면 100? 아유, 저 바보, 저거. 100 틀렸어. 내 취재원이 맞아. 맞아. 그냥 100%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자들이.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한 두세 명을 같이 취재했는데 두세 명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 한 기자한테 그거 확신하겠네요. 그러니까 내 취재 결과물을 팩트라고 생각하고 이것과 다른 거를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에 친노그룹은 저같이 이제 쪽가 어린 젊은 기자들한테는 약간 이 베일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접근이 잘 안 되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정보로도 그렇고 멀어지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당시만 해도 그 보수 언론들이 셌잖아 힘이. 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조중동하고 각을 많이 세웠고 그리고 또 학생운동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아니, 약간 취재원한테 얘기를 들은 걸 팩트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양질의 기자지. 그냥 지가 팩트를 설정해놓고 필요한 단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 세상 기자가 다 장윤수 기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재하는 기자와 취재원이었던 제 입장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진짜 기자들이 많이 달라졌어. 아. 옛날 기자분들하고. 그러니까 옛날 기자들은 자기가 뭔가 엉성하게나마 팩트를 알고 확인하는 전화를 많이 네. 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빈대를 메꾸고 싶어해. 그래가지고 그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안 맞으면 계속 물어봐. 아, 아, 그러니까 예, 심지어 그쵸. 내가 밥을 먹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지가 하여튼 그게 저기 할 때까지 물어봐야 돼. 네. 특히 MBC에 그런 자들이 많은데 나중에 그 밥 못 먹은 거 뭐 갚겠다고 하고 쌩간 놈들 많아. 근데 그렇게 밥을 못 먹고 쇠로는 나는 차를 놓칠 때도 있었어요. 붙잡혀가지고. 근데 그래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뭔가 진실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유대감이나 이렇게 동지의식이 생기거든. 진실을 찾는 거에서 같이 간다. 근데 이게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청와대 들어가서는 뭐 일체 기자 접촉 안 했으니까 그 이후에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진실에 별로 관심이 없고 지네가 그려놓은 그림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당신은 얘기를 해라. 내가 네 말 중에 몇 가지 단어를 갖다가 내가 지금 그려놓은 그림의 퍼즐로 그냥 끼워서 쓰겠다. 이런 거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아예 연주가 좀 낮은 기자들은 속기사지 기자가 아니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뭘 물어봐도 기초도 몰라. 그냥 와가지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심지어는 나한테 와가지고 근데 무슨 당이세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황당했다니까. 여러분 저 최강 의원 기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원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기자들이 가끔 전화와서 뭐 취재할 때 있어요. 근데 저도 뭐 언론인들하고 접촉을 거의 안 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코멘트 따려고 하잖아요. 보통 정치 사안이나 뭐 민심과 그쵸. 관련된 거 아니면 여론조사와 관련된 거 그러면 인터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까지 나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사양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 됐어요. 그래서 기자들은 거의 안 만나요. 그래서 뭐 기자가 전화와서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러면 저는 아예 굳이 뭐 저까지 만날 필요가 있으십니까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냥 차 한잔 하시죠 시간 될 때 이렇게 가볍게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야 만날 사람도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도 가끔 가진 게 왜곡된 정보 있잖아요. 네. 여의도 쪽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선입견을 편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설명을 해주면 다 풀리는데 굳이 내가 안 만나면 그런 게 아, 그 기자는 선입견 편견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아, 또 가끔 만나줘야 하나 그런 생각을 또 가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아까 장인수 기자는 노무현의 남자 하면 유시민이 생각난다고 말씀 주셨는데 최강 의원님은 누가 떠오릅니까? 노무현의 남자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은 그냥 이광재 안희정이 예전에 많이 회자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그렇게 그러니까 떠오릅니까? 나도 그렇게 떠올랐죠. 예, 예. 그럼 자 문재인의 남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거 재밌네. 문재인의 남자. 안 떠오릅니까? 윤건영? 아 윤건영. 문재인의 남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김경수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김경수가 떠오를 것 같아. 저도 문재인의 남자 하면 저한테 물었다면 김경수. 네. 그럴 것 같고 노무현의 남자 하면 처음에는 나는 안희정이 떠올랐다가 나중에 유시민으로 좀 바뀐 느낌이 있고요. 네. 이재명의 남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정진상? 이재명의 남자는 누가 떠오르십니까? 지금은 정진상밖에 안 떠오르는데요. 저도 정진상이 떠오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정진상이 떠오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슨 정치인의 남자 하면 가장 가까운 동지이기도 하고 측근이기도 하고 참모이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동반자. 이렇게. 사실은 그런 네. 그게 누가 떠오르냐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연상효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하고 네. 그렇게 떠오르지도 않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 사람의 남자라고 팔고 다니는 게 제일 위험한. 맞아. 맞아. 네. 아까 이재명의 남자였는데 사람들 안 떠오르는데 내가 이재명의 남자야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상한데. 네. 소위 정치권에서 나는 네. 친노다 무슨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미지 겹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이번 총선에서 영등포에서 저쪽 국힘으로 간 김영주. 예. 예. 친노라고 열심히 하고. 진짜? 그분이? 예. 예. 김영주. 그분이 친노라고 예. 하고 다녔어요?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죠. 정치 인생을. 왜냐하면 2002년 국민참여운동본부 노무현 선대위 때 같이 했거든. 그때 이제 DY 쪽에 있었는데 예. 그 뒤로 정치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해서 되셨거든요. 아, 그때는 그분이 또 DY 쪽이었어요? 네. 그렇죠. DY 쪽이죠. 그럼 나중에는 다 SK를 정세균계라고 했죠. 그건 나중에 정세균으로 넘어가죠. 몇 번이 바뀐 거야 그러면. 이따 나옵니다. 김영주 이야기 나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무현의 남자 이 코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최강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안희정 이광재부터 좀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출발은 그렇게 출발했으니까. 네. 두 분에 대해서 좀 최강 의원님 아는 내용들 좀 썰을 좀 풀어주시죠. 이분들이 연대 고대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처음 이름을 들었죠. 이광재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있다. 네. 이 정도만 들었고 안희정 지사하고는 끝까지 내가 직접 대면할 일이 없었고 지금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광재 지사는 이제 같이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좀 얘기를 했고 제가 백수되고 나서 또 광재형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죠. 백수돼야 사람이 넓게 만나. 그전에 만날 일이 없었어. 아니요. 그전에는 광재형이 네. 나를 만날 일이 없었는데 네. 백수가 되니까 그때 국회 사무총장이었거든. 맞아요. 그랬죠. 굉장히 전화도 하고 뭔가 나에 대한 그 동정과 연민을 표현하려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본인도 좀 떨어진 역사가 있잖아. 그렇지. 낙선한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 번 피고인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네.
또 국회 사무총장 하면 또 빵빵하죠. 예, 네, 위세가. 장인수 기자님은 안희정 이광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기 오기 전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네. 이광재 전 지사, 안희정 전 지사한테 가끔 네. 전화를 했는데 네. 안 전 지사는 연결이 안 됐고 이광재 전 지사는 뭐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물어봤어요. 안희정을 어떻게 평가하냐. 김경수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광재한테? 예, 유시민은 어떻게 평가하냐. 좋다! 좋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하는데 아, 상대를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현실 정신권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또 살아 돌아와서 이제 또 대선 주자가 한때 이제 대선 주자로 그렇죠, 다 오르내렸던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이게 편하게 묻는데도 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자기 얘기는 자유롭게 하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예. 왜 그러니까 안희정이랑 어떠냐라고 하니까 지금도 사이가 좋다. 그리고 안희정을 꼬신 게 나다. 예. 네, 안희정을 이제 꼬신 게 나다. 왜 꼬셨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냥 나는 연대구 거기는 고대구 그래서 둘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았다. 뭐 이런 약간 반 농담 같은 건데 진짜냐 그랬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예. 그래도 어떤 능력 같은 걸 봤을 거 아니냐. 근데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그때 아무튼 딱 눈에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데리고 오고 싶었다. 네, 안희정을. 안희정 지사는 학생운동이 굉장히 유명했던 조직 쪽에서는 반청인가요? 거기 연루됐던 네, 옥살이도 하고. 지하에서 유명했죠. 네, 그러니까 서클에서 네. 상당히 유명했던 분이시고 고대 운동권의 핵심입니다. 83학번이고. 또 이광재도 83학번인데 그러니까 고대 지하에서 예. 뛰었던 사람들 특유의 그 사변적인 말투가 있어. 그렇지. 진지한 표정으로. 맞아 맞아. 정세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뭐 이건 어떻고 자기 철학은 어떻고 예. 이런 게 있는데. 안희정의 친구 정재호 전 의원 둘이 또 옛날에 또 원조 따지면 또 이내영 허윤회 선생 또 얘기하고 지금도 똑같아. 나이 60 넘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안희정을 당시에 이제 여러 차례 찾아가서. 예. 노무현을 대통령을 만들자 아.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안희정 전 지사가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황당하게 말해 이런 반응을 해서 네. 자기가 여러 차례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을 했다라고 아,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88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첫 번째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그때 이광재 씨는 그때 바로 비서관을 맡았고 89년 그러니까 90년 2년 뒤에 안희정이 결합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광재 지사가 꼬득인 것 같아요. 설득을 예, 예, 해서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아, 데려갔네요. 그러면서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93년에 만들었죠. 그러면서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그 386 이야기하면서 운동권 자기가 내가 83학번이다. 83학번이다. 그 얘기했어. 그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변론을 맡았던 시국 사건 관련해서 이제 그런 학번들 8081, 8283 이런 사람들 시국 변론을 많이 맡으면서 그리고 그 친구들 안희정 이광재 함께 한다 그런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그렇죠. 보여야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이때 88년이면은 이광재 35살 뭐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인을 마음속에 두고 이 사람하고 한번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였던 그런 것과 이준석 같은 사람이 세상을 뭐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느끼기에도 많이 다르지 않아요? 너무. 맞아요. 맞아요.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좌관 그룹들이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노무현의 아, 유시민도 원래 보좌관 보좌관 출신이잖아. 예, 예. 그러니까 88년 90년 이런 사이에 안희정 이광재가 노무현 그다음에 이해찬의 보좌관 유시민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나중에 했던 이상수의 네. 보좌관이 이화영이었어요. 네, 그렇죠. 요 이화영은 물론 81학번이고 유시민 선배 78인가? 78학번이죠. 네. 그렇게 또 끈끈했어요. 보좌관들이 빵빵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노무현 캠프는 크게 보면 두 그룹이 만난 거예요.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금강팀. 예. 금강팀이 이제 금강빌딩의 여의도. 거기 이제 캠프가 차려졌는데 여기는 주로 서울팀이라고 불렀거든요. 거기에 이제 안희정 이광재 좌희정 우광재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기획은 이광재가 하고 예를 들면 조직이나 총무나 정무 쪽은 안희정이 맡는 뭐 조직은 그때 이제 누구였죠? 그 호남에 염동현 예. 뭐 이런 분들이 했고 이 정무를 안희정이 맡았는데 근데 부산팀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이호철 문재인 문재인 뭐 이런 분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축으로 노무현 캠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이제 기획 파트는 이광재, 정무 파트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맡아서 했는데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노사모 관련해서는 안희정 쪽이 좀 더 가까웠어요. 백원우가 고대잖아요. 고대. 8억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희정 밑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안희정과 백원우는 굉장히 친했거든요. 사실. 한 몸이었어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관리했고 물론 이제 초창기 멤버들은 이광재 지사하고도 관계가 돈독했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안희정 이광재 두 분의 정치 노선이나 철학 품성 리더십 스타일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잘 모르니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럴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광재 지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그 뭔가 정책 대안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어떤 그런 훈련이 그 청와대에 있으면서 많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국정성실장을 했잖아. 전체 그림을 잘 보죠. 큰 그림을 많이 그리기도 하고 그걸 또 많이 보려고 또 본인이 애를 쓰고 또 큰 그림에 끼워 넣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 아이디어가 빛나죠 좀. 그러니까 하여튼 그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서 아 이분이 이 젊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하고 앉아 있으면 계속 토론이 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뭐 지시하고 뭐 이거 수행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 실제로 토론이 됐겠구나 그런 생각이 했죠. 맞아요. 아니, 그 얘기 중요한 포인트겠네. 예.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지만 자신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사이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88년도에 이제 처음에 비서관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보좌진으로. 네. 네. 이 보좌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의정 네. 활동을. 네. 네. 터치를 안 했대요. 거의 본인한테 정권을 주다시피 했대요. 보좌진 하는 것부터. 그래갖고 네. 그 방 살림부터 해서 보좌진을 구성하고 어떻게 하고를 그냥 맡겨놨대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분권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그 어떤 드러나는 거고 최재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크는 거 아닌가. 그 젊은 나이에 이제 20대 초중반이거든요. 88년이면 의원의 방살림을 맡기고 다 거기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항상 얘기했지만 이제 토론하고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죠 사람이. 그러니까 30대 때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정치인 상관을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보자. 도원결의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네. 그만큼 또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20대는 세상이 워낙 어목하고 황당하기도 했지만 계속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세대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나이에 너무 큰 거대담론을 맨날 얘기하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어쨌거나 세상은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에 정말 많이 불타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대통령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해보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의원은 앞세우는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함께 토의하고 함께 싸운다라는 개념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해찬 유시민 관계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이해찬 총리가 성격이 좀 강하고 꼬장꼬장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시민한테 야 그거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뭔가 주제를 놓고 항상 얘기를 하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한동훈이가 앉아서 토론을 하겠습니까? 뭐 모사를 꾸미면 꾸며도 윤석열 정진석이 앉아서 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전혀. 예.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 저는 이제 두 분을 겪어봤거든요. 그때 이제 그 노사모 할 때 겪어보기도 하고 그 뒤로도 뭐 이제 주요 국면에서 자주 보지는 못했고 2, 3년에 한 번 정도 봤나? 근데 안희정 지사는 이제 본 지 굉장히 오래됐네요. 이광재 지사는 본 지는 뭐 1년 안 된 것 같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두 분에 대해서 조금 스타일 차이를 느꼈어요. 사실은. 고대 연대 이미지하고 좀 비슷해. 아. 안희정 지사는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지금 생긴 거는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생겼는데 네. 실제로는 굉장히 따뜻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하대요. 예, 그 뭐 사람들하고 밥 먹었니부터 이렇게 챙기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도 잘 대해주는. 그래서 격의 없이 대해주는 이런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때 학생운동 때 품성론 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최적화된 스타일이 안희정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따뜻하면서 약간 경청도 하고 이런 스타일로 좀 느껴졌고요. 이광재 지사는 굉장히 스마트한 똑똑한 사람 아이디어가 많은 근데 약간 차갑고 엘리트주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둘의 느낌의 차이는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강원도 사람, 충청도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 똑같이 말을 해도 안희정이 얘기하면 더 따뜻하게 들리고 황재영은 말을 길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또 약간 가는 목소리로 이거는 이런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 이광재 지사는 아이디어 진짜 많아. 그러니까 뭘 찾은 저기를 잘 모르고 이광재 지사하고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람 좀 싸가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 네. 약간 차가워. 기본적인 속성은 냉철해. 그러니까 저쪽은 안희정은 감성적이라면 여기는 약간 이성적이면서 냉철한 스타일이야. 감성적이고 따뜻함, 이성적이고 차가움, 냉철함 이런 느낌이 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분을 조화롭게 잘 썼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까지 대통령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은 맞아요. 두 분이 좀 다르면서도 조화를 잘 이뤄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해. 어디나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가 되려면 저는 어느 분야에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토론할 수 있는 동료가 굉장히 필요한데 자기 네.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거는 예.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의 감독도 마찬가지고 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네. 회사나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걸 해내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그렇죠. 지가 왕인 것처럼 다 하려고 그러고 예.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 자기를 위해서 충언을 해주는 것도 기분 나쁘게 듣고 그 사람 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진짜 큰 사람이 되려면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대등한 위치에서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노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 미덕이죠. 네. 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신다는 게. 그리고 이광재 지사가 또 뭐 들려준 얘기들이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의 이제 본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관계를 많이 얘기했는데 이광재 전 지사한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요번 총선 지난 총선 전까지는 좀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좀 비판도 좀 받았던 걸로 알고 있다. 예. 꽤.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이제 노무현 집권 시기에는 좌파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또 이제 그렇죠. 중도 우클릭하는 거 아니야 당신 뭐 이런 비판이 이제 주였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은 이상주의자면서 동시에 현실주의자인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좀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웠다는 느낌을 저는 이제 인터뷰하면서 좀 들었는데 자기한테 컴퓨터를 처음 사준 게 노무현 대통령이래요. 그리고 보좌진들한테 전자수첩이 나오면 전자수첩을 다 사서 나눠주고. 얼리 어답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전자신문을 반드시 읽어라.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IT 쪽으로. 그래서 이제 DJ나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쪽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옛날에도 남들이 그런 생각을 못할 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나 우리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자기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 서민들의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고 우리가 집권해서 이념을 구현하고 민생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민생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적인 고민을 열심히 하는데 그 결과물로서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라면 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어떤 그런 얘기들을 좀 실제로 했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문재인 집권을 했는데 네. 지금 돌아보면 그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권할 때 우리가 네. 집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집권해서 뭘 할 것이냐. 네. 우리가 뭘 잘할 수 있고 뭘 못하느냐를 냉정하게 분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 이광재 지사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는 미래 의제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도 있었고 앞에 또 평화, 한반도 평화가 주요 이슈로 나오면서 사실은 그렇게 큰 거를 흘러가다 보니까 물론 이제 문재인 케어라든가 국지국지한 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 의제와 관련해서 조금 노무현 정권이나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권에 비하면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광재 지사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 미래 의제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았던 그런 느낌이니까. 뭐 한계랄까 아쉬움이랄까 그런 거를 이제 저도 청와대 근무하는 해본 사람으로서 좀 느끼는 걸 말씀드리자면 노무현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도 이제 노무현 정부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분명히
세상을 어떻게 바꿔보자라는 식의 어떤 비전에 대한 고민들은 굉장히 많이 했고 그걸 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떠나신 후에도 계속 고민했기 때문에 진보의 미래 이런 거를 이제 늘 구상하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전제로 우리는 소수파다라는 의식 이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노 대통령도 그렇고 이광재 지사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경수도 그렇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수구기득권이 굉장히 나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뭐 일종의 악의 근원이라는 거 뿌리라는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 악을 한꺼번에 도려내기에는 아직 우리가 역량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저기를 차근차근 저게 이제 절대로 되돌리지 못하게 차근차근 도려내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그 마음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진중하게 따라오는 사람이 항상 너무 부족하다. 이런 거에 대한 답답함과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어떤 노무현의 시대에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이 싹 걷어질 것이라고 노무현을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막 눈물 지었던 사람들한테는 답답하게 보이고 왜 저분이 자꾸 저렇게 기득권하고 타협을 하지 이렇게 보이고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뭐 그 말을 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기반이라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어차피 가야 되는 게 역사인데 이걸 너무 한꺼번에 건너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이 크다 보니까 그게 늘 버겁고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설득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도 상대가 과격하게 나오니까 그냥 설득을 하려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향? 뭐 그런 비슷한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자기가 네. 가장 저기한 정의로운 민주시민이라고 자부하는 분들 중에 그 비슷한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한 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참여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행정관이든 비서관이든 다 그 말을 입에 거의 달고 살았어요. 제 기억에 한 후반기쯤에는 사람들이 자꾸 최근하니까 세상이 한 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그렇죠.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그건 사실은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늘 하는 항변이 있어. 아니 세상을 빨리 바꾸려고 지금 당신이 대통령 저기 하느라고 내가 그렇게 찍어준 거지 그것도 못 하려면서 그럼 뭐하러 대통령 했냐면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숙제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광재 안희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광재 지사가 과거에 95년 조순시장 선거 때 기획을 했었어요. 선거 기획을 책임자였습니다. 굉장히 그때 캠페인을 잘했어요. 그래서 역시 여의도권에서 이광재 하면 그 캠페인에 능숙한 전략적 마인드 뭐 이런 걸 이제 높게 샀었는데 두 분 다 이 정책 노선이나 철학을 보면 이광재 지사는 잘 모르겠지만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왼쪽이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유시민 못지않게 흔히 얘기해서 진보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원칙주의자였어요. 근데 스펙트럼으로 따지면 제일 왼쪽이었어요. 제일 왼쪽이었어요. 이광재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원래부터. 네. 그런데 대선 시기도 그랬었어요. 사실 안희정 쪽은. 그런데 나중에 지사가 되면서 충남 지사가 되셨잖아요. 근데 충남은 또 이제 어르신들 많이 사시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둥글게 둥글게 했을 거 아닙니까? 지사 네. 그 네. 도정 운영을. 그다음에 대선에 딱 뛰어들었을 때 보니까 캐치프레이즈나 전반적으로 볼 때 통합 기조로 가져갔었어요. 그렇죠. 포용, 네. 통합.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서 스마트함도 있지만 한편으로 통합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거든. 그래서, 야, 안희정이 바뀌었네? 왜 바뀌었지? 뭐 이런 게 이제 궁금증이 많이 형성되기도 했었는데, 최강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그 답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도 사실은 굉장히 학생운동도 세게 한 사람이고, 원래 사회를 바라본 시각도 굉장히 개혁파였는데 어느 순간은 굉장히 통합을 많이 강조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좀 옮겨왔다. 원조 친노의 담론같이 그게 형성이 돼 있어. 우리만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중도를 항상 저기를 우리가 포괄하고 포용해야지 이길 수 있다. 네. 이런 게 굉장히 강해. 그 생각이. 맞습니다. 또 백원우도 네. 똑같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나는 100점짜리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고 싶은 마음도 없다. 60점짜리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어떤 현실을 감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광재 전 지사도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대연정 노무현 대통령이 들고 나왔을 때 굉장히 처럼 말도 너무 황당했지. 그건 대연정. 네. 우리 청와대 네. 내부에서도 네. 저도 있었지만 네. 그때 이거 뭐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누가 이거는 이제 이광재 전 지사를 바라본 정치 평론가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상주의자여서 현실 정치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국면은 윤석열 김건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하고 싸워서 저걸 현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광재 전 지사는 그런 쪽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나는...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사람은 아닌 것 그러니까 같다.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지점에서 그렇게 가면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본 거예요. 오래전부터. 왜냐하면 이광재 아이디어가 빛나려면 현실 문제 분노해야 할 지점들 있잖아요. 대중과 함께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지 않았거든. 그 오래된 역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끔씩 민주당한테 뭐 쓴소리 하거나 아니면 뭐 미래 담론 얘기만 하니까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그 부분도 이광재 전 지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이제 이건 아마 본인의 정치 역경, 정치 인생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것 같긴 하는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막 높이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출마했는지를 봐라. 성 안에서. 성 안에서 열심히 돌 던지는 것보다 광야에 나와서 돌팔매를 맞는 게 티는 안 날 수 있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 그건 이제 강원도에서 계속 나오고 이번에 분당에서 나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좀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그 제가 이제 그런 비판에 대해서 나서서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을 때 그때 또 역시 얘기했던 게 내실을 다지고 예, 네, 이런 부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건 이제 더 안 해도 돼. 이런 쪽을 또 역시 말씀하면서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은 이제 그런 쪽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이광재는 네.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웠는데 노무현의 길을 가기보다는 김부겸의 길을 갔다니까요. 핵심이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 김부겸 다 부산 대구에 정치했다. 물론 김부겸은 이제 경기도에 하다가 대구로 네, 내려갔습니다만 네. 현실 지역 정치에 함몰되느냐 지역 정서에 아니면 지역 정서를 존중하더라도 자기의 원칙 소신을 지켜가면 정치를 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광재가 노무현의 길을 가기를 바랬는데 김부겸의 길을 자꾸 가더라고. 행동하면서 뭔가 정책 구상을 하는 사람과 정책 구상을 하느라고 행동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많이 차이가 나거든. 광재형의 이상이 실현되려면 그거는 뭔가 이 말이 통하는 상대가 상대 그러니까 야당으로 있고 우리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전국을 이끌어 나갈 때 굉장히 유용한 정책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고 접목할 수 있는 지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광재형이 보면은 이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광재가 무슨 말을 하면 당내에 그 무늬만 민주당인 사람들 그렇죠, 내지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수적인데 출신이 호남이라가 민주당에 와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용당해. 봐 이광재도 저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광재가 지향하는 방향과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이렇게 똑같지 않거든. 근데 광재형의 모습 자체가 어떤 행동이 뒷받침돼가지고 또는 행동이 앞서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슬며시 이렇게 우리 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이광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감점이 그러니까 실점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이용당해 버리는 거죠. 예,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나 말고도 많다 당내. 그렇죠. 근데 실력을 다지는 차원에서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워딩은 맞아.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받은 느낌은 이제 그런 쪽이었어요. 잘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근데 네. 이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실용적 개혁주의 그렇죠.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방점은 융통성 있게 유능한 진보를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실용적 개혁주의라는 네. 게 지금 얘기하면 유능한 진보인데 유능한 측면에서의 그 흔히 말하는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이광재의 필요성 쓰임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주의 진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당원들 꽤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소를 시켜야 돼. 아니 자기가 한 축의 역할만 하겠다면 상관없어. 근데 내가 리더로서의 뭔가 큰 역할을 해보겠다면
지금의 방식 갖고는 어렵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본인이 판단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네. 그 기득권의 권력에 맞서서 당당히 싸워가지고 쟁취하는 역사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연설이 없었으면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실용적인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신 뭐 FTA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라크 파병도 네, 그렇고 네. 심지어 대연정까지도 네, 지금 와서는 네. 다 재평가를 받잖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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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왜 재평가를 받겠냐고. 그분이 앞서 가신 길과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맞아요. 기초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아 저분이 저런 깊은 고민 때문에 저 양반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런 거 전혀 없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라크 파병합시다 FTA 합시다 뭐 영화 개방해가지고 다 미국 영화 봅시다 뭐 대연정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누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겠냐고 이게 진짜 중요한 그게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정치적 자산이라는 게 개혁적인 행보를 통해서 어쨌든 사심 없은 없다. 사심 없이 한다. 자기 권력을 사용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정성, 신뢰감 이런 그렇죠. 요소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리더로서는 중요한데 이광재는 강원도에서는 그게 형성이 돼 있어. 큰 인물.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말한대로 강원도는 정말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고 큰 인물을 선호하는 이유가 어떤 정권이 잡든 진보가 잡든 보수가 잡든 강원도는 인구가 적고 대선 큰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요. 예. 예산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력갱생을 해야 돼. 큰 인물을 통해서 외자도 막 유치도 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광재의 쓰임새를 인정한 거야. 그래서 예. 도지사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광재가 쌓았던 정치적 자산은 강원도에서 통할지 몰라도 호남, 영남, 수도권 등등 민주당 당원들 있잖아. 타 지역에서는 노무현의 자산을 이어받는 계승의 역할은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가 쌓아온 자산은 크지 않은 거야. 대중이 몰라. 당원들이 몰라. 강원도 정도만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야 이광재가.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는 커리어가 화려한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담론에는 고민도 풍부한데 꾀돌이인데 이거를 당원들이 알아주겠지. 그거 내가 운동권 출신부터 노무현을 모셨고 참여정부를 이끌어갔는데 이 정도 했으면 나의 개혁성이나 진정성을 알아주겠지라고 대중이 생각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점 한번 충고를 좀 드리고 싶고 이광재 지사가 사실상은 참여정부 판을 짰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의 그렇죠. 그림표를 이광재가 그렸어요. 그때 안희정의 이야기도 들었고 부산파의 이호철 문재인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큰 그림은 이광재가 짰다. 그림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거죠. 국정사실 안에 국정상황 팀하고 여론조사 비서관실이 있었어요. 그럼. 두 개 있었어요. 당연히 그랬죠. 예. 그래서 국정상황실장을 이광재가 맡았죠. 네. 그 이광재 지사가 여론조사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후보단이라 관련해서 관여했었고 우리 저 이근영 전 비서관을 그 호주에서 뉴질랜드 데려왔기 때문에 그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서관실을 만듭니다. 근데 이때 이제 주로 중용됐던 분들이 캠프의 금강캠프 출신하고 부산파가 예. 많았고 호남 쪽이 좀 소외돼 있었어요, 사실은. 청와대 참여정부 때 호남 쪽 인맥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입이 나오죠. 네. 왜냐하면 부산이나 영남 쪽을 중용했거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소신이 있었어요. 호남은 선출직으로 될 사람들이 많지 않냐. 국회의원이나 뭐 지자체단체장이나 근데 영남은 어렵지 않느냐. 아이고, 애초에 호남 사람들이 또 노무현 대통령 도운 사람도 많지 않아. 많지 않았어. 네. 그래서 이제 영남 쪽은 청와대에 딱지를 붙여줘야 계급장을 달아줘야 그 다음에 선출직으로 국회의원을 도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키워줘야 한다. 거기에 대한 이론은 없었는데 이게 이제 1년 2년 되니까 말이 나오니까 인사수석 쪽은 호남모 예, 예. 그리고 정찬용 수석 이런 사람 예, 임명을 했고 민정 쪽은 계속 부산파가 했죠. 예. 이호철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이런 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게 된 거였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안희정 지사는 그때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선 끝나자마자 그 대선 자금 문제 때문에 불똥이 튀어서 고초를 좀 겪었고 안희정은 휴지기를 가집니다. 그런 반면에 이광재 지사는 국정상황실장으로 막강 파워를 발휘하는데 이때 이제 견제가 들어간 게 누구냐면 천정배. 천정배 의원이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 그쵸. 경선 때 현역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손들고 지지했는데 네. 대통령 그 선거 끝나고 청와대 그림 그리는 거 이광재야 다 하네? 이광재 파워가 센데 독주하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2023년 그때 참여정부 1년 차에 10월 달에 국정쇄신을 요구하면서 이광재 경질을 요구했어요. 이게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독점이 심하다. 정부와
권력을 네. 독점한다 이런 비판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 들었죠. 그 천정배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네. 지난번에 우리 저 유시민 선배님이 매불쇼에서 잠깐 이렇게 한 고조 유방 얘기를 하면서 정리해 주신 얘기가 있는데 어디나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면 네. 그 개국공신들 사이에 그런 게 생기죠. 생겨요. 네. 우리 정부도 역대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전두환이 때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야. 박정희 때도 쿠데타를 같이 했지만 김종필이 중간에 밀려나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전두환 때 3허가 밀려나는 거. 화삼수, 허화평, 허문도가 네. 처음에 실세라고 하고 막 저기를 하다가 결국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명박 때 정두원 이상등한테 밀려나는 거. 그렇죠. 응?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천정배 의원이 여기 이제 저기 그 이광재 안희정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했던 거. 박근혜 때 유승민이 문고리들을 상대로 청와대 얼라들을 얘기했던 거. 맞아, 맞아. 다 똑같아. 윤석열이 때 지금 저 장제원 권성동이가 저기 하다 밀려난 거. 지금 그게 윤석열 지금 김건희 라인이 40대를 중용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 저널리스트가 밝힌 거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초반에 양정철하고 뭐 임종석하고 사이가 그치. 나쁘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런데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을 추천한 게 양정철인데 사실 아니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게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는 결국 그거예요. 청와대에 자기 사람을 누가 많이 그 들여보낼 수 있느냐. 거기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천정배 장관 입장에서도 대선 끝나고 나서 본인이 보기에 청와대에서 이랬으면 좋겠는 사람, 자기가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다음에 자기 편 사람. 그렇지, 그렇지. 이런 사람들 넣고 싶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걸 이광재가 다 하네 뭐 이러면서 짜증 내는 거고 장제원 권선동도 몰래 박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김건희한테 걸려 가지고 다 쫓겨난 거 아니야. 김건희 라인에 다 차지해야 되니까. 권력의 속성.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의미의 권력 다툼이 되면 서로 견제가 되고 좋은데 이 사람들처럼 이제 서로 이권을 놓고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데 왜 쟤네가 많이 먹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대남 같은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네. 저렇게 되는 거지. 나는 다음에 어디 가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안희정 이광재의 운명은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안희정 지사는 옥고를 치르고 어려운 길을 가고 이광재는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광재 지사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죠. 2004년에. 그러면서 사실은 그 북방정책 있잖아요. 네, 네. 이 러시아 뭐 북한 중국 뭐 이런 쪽에 일들을 그 자원 외교 뭐 이런 거를 도모하면서 상당히 북지국지한 일을 이화영 전 의원과 함께 많이 그 의정활동을 펼치죠.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2007년 대선 실패하면서 정동영 실패하면서 이명박이 대선을 거두면서 친노가 패족 이런 얘기 했다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다시 부활을 해서 2010년도에 그 이광재 안희정 둘 다 강원도지사 충남도지사에 당선이 돼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는데 이광재 지사는 또 그 비리 의혹이 쌓이면서 중도 사퇴를 했어요. 네. 그때가 이제 2011년 1월 달인가 그랬죠. 1, 2월. 그때 이제 도지사 사퇴를 했고 그러면서 이광재는 좀 잊혀진 인물이 됐고 그 뒤로는 그 뒤에는 안희정이 펄펄 날았죠. 충남 도지사를 잘했고 평가가 좋았습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민주당 표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광재 덕분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 이광재 후임 지사로 최문순 지사가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 공로는 이광재 안희정이 확실히 중원을 넓힌 그 공로가 있죠.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서. 이광재 지사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평가가 좋은데. 그럼. 근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약간 갈리긴 하더라고. 근데 뭐냐면 이광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북식했다. 그러니까 이광재가 인물들을 많이 발굴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분들도 있고 좀 비판적인 분들은 이광재 패밀리가 아니면 강원도에서 얼굴을 내밀기 어렵다.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어쨌든 이광재의 역할을 굉장히 컸다. 강원도에서. 그리고 안희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2017년에 사실은 좀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 2017년은 누가 봐도 문재인 판이었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판 자체가. 왜냐하면 재수를 했잖아요. 2012년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문재인 쪽으로 사람들이 친노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문재인 쪽으로 다 집결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안희정이 도전을 한 거야. 대선에 뛰어든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아 안희정도 이번에 한번 몸 풀고 네, 그렇죠. 그 다음 대선에 2022년에 노리겠지 했는데 굉장히
뭐랄까 힘을 주더라고. 예, 공격적이기도 하고 워밍업 예. 차원이 아니라 이번에 대보려고. 예. 야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우리 예. 이재명 지사도 철 없, 이재명 시장도 철 없을 때고 엄청 막 차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후회하시잖아.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보면 어떻게 보면 대중의 인기로 확 촛불 집회로 뜬 거고 물론 이제 성남시장 잘한 것도 있지만. 이광재 지사는 뭐 충남도지사 잘한 것도 있지만 이제 세력이 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야 이광재 아니 안희정 지사가 세력이 붙었다고 하는데 안희정 지사를 붙었어요 그때. 그때 많이 붙었어요. 그때 누구누구였냐면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 그 윤태영 기억나시죠? 예. 윤태영.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 이렇게 담당하고 대변인도 했던 윤태영 이런 분들이 붙었고요. 이제 정책 브레인으로는 이현재 변양호 이런 분들이 붙었는데. 정치인으로 보면 윤태영, 그다음에 김종민 저기 나오죠. 그다음에 정재호, 그다음에 조승래, 권오중, 그다음에 나중에 박영선, 박영선 의원이 붙었죠. 이우삼 뭐 이런 사람들이 붙었고요.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에서 충남 대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희정이 다 먹습니다. 대부분 허태정 대전시장, 당시에 이제 황명선 눈산,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죠. 김정섭 공주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안희정 사단 이렇게 이제 분류일 정도로 충남 대전을 근거로 두고 그다음에 친노 쪽이 결집을 하고요. 많이 지지를 합니다. 그 부산파들도 꽤 지원한 사람들 있었어요. 옛 노사모들도 많이 결합을 하고 그러면서 안희정이 굉장히 세력을 떨쳤고 막판에 2등 3등 저기 누구냐 저 이재명 지사하고 아슬아슬했잖아요. 네. 기억나시잖아요. 그 경선에서 2등을 안희정 3등을 이재명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안철수가 그러니까 안희정과 결선 투표 가는 과정에서 안희정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막판에 쫙 올라왔다가 문재인 후보하고 경합을 이뤄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기고 그 뒤에 안철수가 안희정 표를 많이 가져가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본선에서 약간 처음에는 좀 위협적인 순간이 약간 있다. 나중에 격차가 다시 벌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이 굉장히 그 당시에 떴던 이유는 좀 참신함이 있었던 것 같아. 스마트함, 참신함.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 2017년 안희정? 이제 상대적으로 젊고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가 잘생겨가지고 무슨 표가 나온다 이런 소리가 또 있어요. 나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여성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아할 그 외모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막 운동도 하고 막 이랬잖아. 막 뛰는 것도 막 캠페인. 아니 솔직히 문재인이 잘생겼지 안희정이 잘생겼어. 근데 안희정 지사가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나는 최강욱이 제일 잘생겼어. 나는 그게 정말 좀 특이했어. 근데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재명 지사가 독주하고 있는 모습하고 좀 많이 달랐고 그때가 건강한 경쟁? 그게 선을 그렇게 넘지 않는 뭐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다 일종의 탕평을 했잖아요. 이래저래 한 분들 다 모았었는데 제가 그냥 에피소드를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좀 이따가 들어갔잖아요. 네.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자리다 보니까 백원우 비서관이 나한테 네네. 민정비서관이잖아. 네. 와가지고 처음에 자기는 이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내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반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청와대로 오기는 와야 되는데 공직기관 비서관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게 뭔 말인가 했어. 그랬더니 공직기관 비서관은 역할이 그러니까 인사비서관은 정파나 개파에서 각각의 유력자들이 추천한 사람을 그냥 쫙 받아가지고 올리기만 하면 돼. 추천, 인사추천위원회에다가. 인사비서관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생색이 나는 자리야. 예를 들어 장인수가 그렇죠. 누구를 추천하고 박지영이 누구를 추천했는데, 알았다고. 내가 한번 이렇게 보고 저기다 올려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장인수나 박지영은 인사비서관은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죠. 여기도 올려줬다고 하고 자기가 또 밀고 있는 사람한테도 야, 내가 인사비서관한테 얘기했는데 너 올려준다고 했어.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게 보니까 한량 미달이거나 무슨 음주운전 전과가 심각하게 있거나 막 이러면은 공직
김직경 비서관 이제 다 안 된다고 이제 잘라내는 거야. 요거도 먹는 자리고. 어, 그러면은 이제 강인수 박시영은 처음에 생색을 냈다가 나중에 이 사람 안 되면 그 사람한테도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다 해서 저기 올라갔는데 공직기강 비서관이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그냥 공적인 업무고 주어진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이름만 들어보면 공직기강이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상징성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이 가운데서 기계 있게 청렴하게 뭔가 이 기강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실제 역학 관계나 이런 거에 비춰보자면 대선 캠프를 뛰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고생하고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나랑 도와주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데 저게 어디서 와가지고 이건 이래서 안 되네 저건 저래서 안 되네 하면서 이제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원우 비서관 입장에서는 저게 오면은 저게 이제 상처가 많이 나고 적이 많이 생길 텐데 그거는 좀 자기는 먼저 알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되기를 바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백원우 비서관 말이 맞지. 내가 거기서 이제 안 된다고 하다가 싸우기도 엄청 싸우고 그 적된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국회의원들 자기 뭐 저기에서 지역 사람 뭐 자기한테 뭐 이렇게 도움이 될 사람이라 하면 앞뒤 안 가리고 막 밀어넣으려고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왔다가 나중에 이제 인사추천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내가 이런 택도 없는 사람을 누가 추천했냐고 막 뭐라고 하면 그 얘기가 또 들어가. 아니 이해가 된다. 그 전에 참여정부 때 백원우 비서관이 공직기관 했죠? 아니야, 아니야. 거긴 안 했나? 그냥 행정관이지. 행정관이었나? 해본 적은 없고. 해본 적은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을 해보면 예전 지가 운동권이라고 하면서 어? 지금 공무원을 하거나 뭐 바깥에 있거나 하면서 예전에 이제 운동권 인맥 같은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한 자리 얻으려고 끼우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보면은 사파들이 꽤 있거든? 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봐서 이거 분명히 사파야.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야, 20살 때부터 알았는데 그런 애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좋은 거지. 좋은 면만 보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나 아니, 당신 이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야, 그 음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청와대 시스템을 네가 지금 어떻게 알고 음해에 대해 지금 넘어가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한테 함부로 못 덤벼. 왜냐면 주요 정치인들 주요 인사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거든. 또 머리가 좋아. 술도 안 먹어갖고 다 기억해.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이렇게 하다가 자꾸 이렇게 세게 이제 뭔가 압력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얌전하게 아유 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세 번째 또 그럼 그다음에 나는 이제 쌍욕이 나가거든. 앵간히 해라.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고스란히 돌려봤더라고 내가. 그래서 원래 정치판에서는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일종의 압박을 어떤 사람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 여기에 들어온 이상 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판에서는 갑과 을이 항상 바뀐다는 걸 명심해라. 중요한 말이네. 중요한 말이. 그래서 내가 그때 말해서 정치를 할 거면 그 얘기지. 내가 참 가짜게 들었는데 내가 너 같은 놈하고 정치하려면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정치를 하고 나서 네. 보니까 네. 진짜 갑과 을이 수시로 바뀌더만. 네. 자 이광재 아까 의원하고 이광재 지사하고 통화를 했다니까 이거 한번 여쭤봤나요? 혹시 뭐 참여정부 때 삼성이 포위됐다. 그다음에 여시제에 대해서 예, 이제 예. 비판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 또 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광재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 그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예, 예, 예. 근데 처음에 인수위 단계에서 예. 저 이광재 선배가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예. 이거를 들고 와서 저게 같이 보자고 했다는 건 사실이더라고. 그거. 네, 그거는, 여러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예, 예. 그게 있었고 이제 여시제는 철학적으로 보면 약간 중도를 좀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도 보수, 중도 개혁 쪽에 있는 사람들, 뭐 정치인들을 두루두루 기용을 했는데 어쨌든 여시제 출신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최근에도 있었고 조정훈도 여시제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광재 지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죠. 뭐 도지사 도전한답니까? 경기도지사?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거는 안 물어봤어요. 네. 민감한 건 안 물어보고. 민감한 건 안 물어보고. 자 유시민 이해찬 두 분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물론 뭐 노무현의 남자 이해찬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그렇죠. 뭐 같은 동반자 이렇게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시민 하면 또 이해찬, 이해찬 하면 유시민 두 분이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두 분의 어떤 관계입니까? 최강욱 의원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두 분이야말로 뭐
의원 보좌관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동지적인 선후배죠. 그리고 유시민 선배가 6개월 정도 보좌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하는 동안이 워낙 임팩트 있는 활동을 하니까 우리 세대에서는 유시민은 이해찬의 보좌관이었다. 이게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이 남아있는데 그 6개월밖에 안 했는데도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 6개월 하다가 이제 독일 간 거지. 네. 선배는 그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노동위원회 삼총사 해가지고 이해찬, 유시민, 이상수 이렇게 이제 빛을 발하던 시기가 있었고 세 분 다 이제 청문회 스타로 또 떠오르고 하죠. 근데 그 유시민, 이해찬 두 분은 뭐랄까 갖고 계시는 공통점이 제가 보기에 참 그 장점이라고 느끼는 게 시대의 흐름을 계속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절대 뒤처지지 않아요. 네, 감각이. 그러니까 네. 정치권에 오래 있으면 벌써 탄도리들이 벌써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때가 2004년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때 생각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 보면 아니 저 사람 아직도 저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근데 이해찬 유시민 두 분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상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고 항상 그거를 같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지고 그런 점들 때문에 이해찬 대표도 두 분한테 많이 조언을 구하고 의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참 민주진보진영의 소중한 자산이죠 두 분 다. 개인적으로 또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아까 이제 노무현의 남자라고 했을 때 왜 유시민을 얘기했냐면 실제로 유시민이 노무현의 남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고1 때 고등학생 때 이제 교지 편집부를 했는데 고1 겨울방학 때 이제 서점을 뭐 이제 교지 편집하고 할 때 이제 참고할 서적들을 보기 위해서 편집부 담당 선생님이랑 서점을 가서 이렇게 책을 보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너 거꾸로 읽는 세계사 읽어봤냐는 거예요. 아, 그거 진짜. 네, 그래서 네.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안 읽어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고1 때 그걸 처음 읽었어요. 뚫어진 선생님이 계셨네. 야, 네, 정교조 네. 소속. 예, 이런 학생들 거야. 의식화된 학생들. 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 내가 그래도 역사는 좀 알아. 네, 그러니까 네, 개명사에서 나온 뭐 위인전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네, 막 그렇죠. 초등학생 때부터 읽고 또 읽고 막 열 번씩 읽고 막 이랬었는데 완전히 이게 이제 영웅들의 역사 위인의 예, 예. 입장에서 보는 역사였다가 처음 딱 펴는데 드레피스가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그 책을 사줘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수업 아무것도 안 듣고 진짜 이렇게 해놓고 예.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읽은 책이 이제 조정래의 태백산맥 뭐 이렇게 쭉 가는데 그렇기도 했고 또 제가 이제 27, 28에 대학 졸업하고 이제 30대까지 계속 언론사 시험 보는데 떨어지고 예. 그랬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나름대로 좀 힘들었는데 힘들 때 봤던 게 또 항소 이유서였어요. 그걸 보면 힘이 났어. 왜냐하면 늦게 보셨네. 그거는 읽긴 했는데 그 힘든 시기 때 왜 그걸 거꾸로 봤냐면 거꾸로 읽는 세계사보다는 늦게 본 거 아니에요? 항소 예, 그렇죠. 항소 이유서는 이제 거꾸로 읽는 세계사 보고 나서 이제 나중에 대학 가서 봤죠. 아니 유시민은 27, 28 딱 내 나이 때 이 글을 썼는데 나는 지금 언론사 하나를 지금 못 들어가 갖고 좀 좌절이 느껴졌지. 네. 아니, 물론 좌절도 느껴지는데 또 이제 약간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젊으니까 약간 이제 패기 같은 것도 다시 살아나고.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예. 근데 유시민만큼은 못해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언론사 하나 못 가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세상을 바꾸겠다는 놈이 언론사 입사를 하나 통과를 못해서 좌절하고 있는단 말이야. 그런 걸 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저한테는 좀 강렬해요. 아, 저한테도 강렬하죠.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네크라소프라는 사람을 아무도 몰랐는데 다 유시민 때문에 알게 된 거야.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고 그치, 있는 자는 그치,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황소유서. 근데 이제 장인수 기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날의 장인수 기자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해가 가네. 고등학교 때 의식화 교육.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아는 사람과 네. 역사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저는 굉장히 현저하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되게 감사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날 장인수 기자를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들어주신. 아니, 그래서 이제 좀 취재를 한 게 예. 그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유시춘 이사장님. 예. 그래서 누나니까 네, 네. 누나니까 그냥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라. 그러니까 예. 그렇게 잘 울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아. 뭐만 있으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울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꽁치를 8마리 사와서 예. 8마리를 이렇게 한 명당 앞에서 이렇게 민주화를 그때부터도 집에서는 했다는 거예요. 한 명당 이렇게 꽃 한 마리씩 주는데 예. 유시민 전 장관이 자기 꽁치가 누나 거보다 좀 작아 보여. 이러면 울었대. 아 좋아 이거. 이러면 울었대. 야 좋아 좋아. 그리고 이제 좀 체구가 어렸을 때는 뭐 지금도 이렇게 큰 체구는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맞았나 봐요. 나가서. 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싸우고 그러면
맞으면 이제 맞아서 예. 이제 울고 들어오고 아.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때려라 막 누나들이 가르쳐 주면 내가 때리면 제가 아픈데 어떻게 우냐 그리고 또 울고. 야, 뭐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했다고? 그 네. 아버님도 역사 선생님이셨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유시민 선배가 관심도 네. 갖고 책. 유시민 선배 지금은 이제 축구도 잘하고 운동으로 많이 단련돼 있는데 어렸을 때 그랬던 아, 모양이네요. 예, 그때 아버지가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한 권씩 읽으라고 예. 줬대요. 아. 형제들한테. 예, 예, 근데 예. 이제 그 유시춘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이고 그러니까 이제 말도 잘 듣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이걸 읽어라 그리고 독후함 써와라 그러면 했는데 유시민 전 장관은 개구쟁이기도 하고 노는 거를 진짜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 맨날 나가서 축구하고 예. 구슬치기하고 아무튼 애들이랑 놀고 두드려 맞고 오고. 근데도 공부를 잘해. 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게 독후감을 써오면 그러니까 다른 아버지들 같으면 막 시키는 거 안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회초리도 때리고 혼내기도 하고 이럴 때인데 뭐 자기 아버지는 그러지는 않았고 독후감을 안 쓸 것 같으니까 이제 독후감을 써오면 10원씩 줬대요. 유시민 전 장관한테. 그래서 이제 그거 받느라고 또 열심히 책 읽고 독후감 놀 때 놀지만 또 쓰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시민 장관이 너무나 고맙고 든든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후단협 막 흔들려고 할 때 이때 그렇죠. 초창기에 그렇죠. 그 100분토론 진행자에서 때려치고 나온 때려치고 거죠? 노무현 대통령 구원하러 뛰어나온 거 아닙니까? 멋있게 너무나 강렬했고 정치적 경호실장이라고 했잖아. 맞아. 지금 보면 유시민 장관을 보면 그때 젊은 시절에는 뭐 날이 서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이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 자기와 반대파한테는 각을 세우면서 싸웠거든요. 동지 관계에서도 굉장히 그래서 치열했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강렬하고 모든 거에서 좀 해박하고 논리도 탄탄한데 약간 정이 없다. 그거 여백의 미가 안 느껴진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품이 넓어졌고 이게 뭐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그렇죠. 평론하시고 하시면서 야, 너무 저 유시민의 정치 다시 한번 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정치를 이제 떠나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상 자체가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졌어. 부드러워지고. 네. 근데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유시춘 이사장한테. 그러니까 그런 평가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바늘로 찔어서 피 한 방울 안 넣을 것 같은 그런 흔히 얘기하는. 네. 그리고 냉혈함. 또 이제 민주당이 아닌 바깥에서 이제 정당을 계속 뭐 개혁당, 개혁국민정당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다 실패했고 정치인 유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인기가 사실은 없었어요. 예. 작가나 이런 걸로는 인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평가냐라고 물어봤더니 정이 많대요.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자기보다 못 살고 가난한 애들 보면 그거 보고도 울었대요. 예. 그리고 자기네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가 외가로도 많은데 그런 어떤 사촌, 육촌 되게 많은데 네. 옛날에만 해도 다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까지를 못했잖아요. 그 시절에는 네네. 초등학교만 겨우 나오고 뭐 재봉 공장 같은 데 취직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어떤 친척들 형제들 만나면 그렇게 따스하고 잘 보살폈다는 거예요. 아, 유시민이. 야, 그 어렸을 때부터도. 따뜻함이 있네. 네, 철 없을 시절 예. 때부터도. 예. 그래서 예. 이제 설명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서는 항상 자기보다 강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강자를 상대할 때는 나오는 그 특유의 까칠함이 있대요. 그 네. 매력이 호전적인 예. 그런 예. 거. 근데 우리 이제 그것만 봐서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보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따뜻한 시선은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유시춘 이사장이 우리 프로그램 아, 팬이시라고. 야, 드디어 한 명 발굴했어, 팬. 아, 저 처음 봐, 처음 봐요. 이거 팬이라고 하는 사람.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다고. 네. 저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내가 왜. 한 번도 안 나오는 걸. 아, 근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뭐 했는지를. 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했는지를. 재밌게 야. 보고 있다고. 출연하고 싶다고. 네. EBS 이사장 아니면 아. 출연하고 싶다고. 그게 이제 유시민 선배님이 네. 워낙 이제 똑똑하시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나 이런 게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렇게 김경수나 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좀 많이 잘 안 느껴지는 편이지 이해찬 총리도 마찬가지고 예, 그분들이 예, 예. 이제 이성적인 분들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그런 분들이 이제 깊은 정이 있다라는 걸 느끼면 맞아 참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찬 대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최민희, 김현 뭐 이런 분들이 친하잖아요. 따뜻하거든. 근데 이제 겉으로는 꽉 뭐랄까 까랑까랑하고. 까칠하고 이럴 것 같은데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정말 네. 그 깊은 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상대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이해찬 대표였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고서 그런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나는 이제 충분히 대표니까 저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유시민 선배가 한번 그 말씀을 하셨어. 이해찬 대표가 절대 지금 그 진심으로 본심으로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 최강욱이한테는 꼭 얘기를 해라 네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근데 이제 나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혼자 이해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정치라는 공간 안에 있으면 그 정을 느낀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네. 그게 참 아쉬운 점에 내가 보기에 의리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지만 그냥 인간적인 정 이런 게 참 의외로 없어.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다 같은 편인 것 같고 다 한 유니폼을 입고 한 목표를 골을 향해서 뛰는 사람들 같지만 사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유니폼 속에 입은 옷이 다 색깔이 다르거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이런 실망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우리 편이라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인간적이고 열정적이고 후덕한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면 굉장히 타산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까칠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참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을 서로 서로를 잘 알 기회가 없이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이미지나 이런 걸로 상대를 평가하고 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국회 와가지고 들었던 제일 황당한 얘기가 민주당 의원들이 나를 보고 나서 아니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뭐 까칠하고 저기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런 씨. 아마 그러니까 이제 정치 오래 한 민주당 의원들은 유시민 전 장관 폰 이후로 맞아요. 딱. 그러니까 중간에 정청대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나쁜 놈을 알았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뭔 저기 저 인사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내가 얼마나 그 악단이 많이 돌았겠어요. 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인사 과정에서 된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나서 된 거고 안 된 놈들은 전부 나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가 많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올 법. 근데 네. 저도 이제 네. 방송 기자 하면서 사실 많이 놀랬던 게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제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방송은 진짜 그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대중은 네.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그거는 진짜 좀 조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성적으로 꾸준히 좀 구분하려는 아니, 노력은 시청자들이 할 필요는 있어요. 한선교 같은 네. 사람 봐봐. 그게 얼마나 그게 이미지가. 우리 동네 사람이야.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유시민 장관이 정치적으로 뭐 마무리는 좀 아쉽게 됐지만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유시민 장관이 개혁당으로서 개혁당 간판을 가지고 국회의원 당선이 됩니다. 2003년 4월 24일에 보궐선거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보궐선거가 세 군데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고향 덕양갑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제 개혁당 몫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민주당이 양보를 해요. 유시민 장관이 그때 국회의원 처음 됩니다. 물론 이제 노통 노 대통령 신임이 막강했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바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그렇게 된 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잘 나가서 뭐 흔히 말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해서 스타덤에 오르기도 하고 2007년 대선 때 뛰어듭니다. 네. 뛰어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동영 손학규 있었지만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3명이 뛰어들어요. 근데 그때 청와대 내에서도 저기서도 보면 여론조사 3위를 달렸었거든요. 네. 유시민 잘 나갔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도 뭐 유시민을 미는 사람이 있었고 한명숙을 미는 사람이 있었고 이해찬을 미는 사람들이 각각이 좀 달랐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 세 분이 친노의 대표 주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단일화를 합니다. 예. 그때 사실은 유시민의 통큰 결단이 있어요. 이해찬과 유시민이 먼저 선 단일화를 하는데 사실은 제주 울산 경선에서 유시민 3위하고 이해찬이 4위에 있는데 양보를 합니다. 통크게 양보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정치적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 바로 이해찬이기 때문에 힘을 합치한다 친노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 뒤에는 이제 진보당하고 이제 합쳐지죠. 뭐 예를 들어 민노당하고 합치고 통합진보당 이렇게 이제 갔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유시민과 이해찬은 좀 많이 닮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유시민과 이광재 안희정 간의 느낌은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어떤 점을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제 그 학생운동 세대로 볼 때도 좀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이광재 지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시민이 형이라고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어.
아, 그래요? 근데 유시민 장관은 이해찬 총리를 말씀할 때 이해찬 총리라고도 하다가 좀 저기 하면 해찬이 형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 아.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해찬 유시민은 6년 차이밖에 안 나요. 7.2학번 7.8학번이야. 네네네네. 그 나하고 유시민은 8년 차이 나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유시민하고 나는 얼추 비슷한 세대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 늙어 보이잖아요. 이해찬 총리는 한참 떨어지는 사람인 줄 아는데 네. 그런 게 있어서 세대로 따지면 그 70년대 운동권과 80년대 운동권이 약간 정서가 다른 게 있거든. 다른 데가 있고 안희정은 유시민과 좀 더 가까워요. 시민형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2000 그때 막 아니 그 오늘 전화했더니 시민형 그렇게 하던데 이광재 전 기자도. 아, 그래. 아, 네.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 시민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딴 얘기는 안 하고 이거 쓸데없는 얘기인데 네. 보좌관 시절에 네. 뭐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 같은 거를 만들었었대요. 그리고 마포인가 어디 사무실을 냈는데 그럼 의원들 와서 공부하고 보좌관들이니까 뭐 준비하고 그럼 또 의원들 가고 그러면 안희정 이렇게 뭐 이광재 유시민 이렇게 셋이 당구 치러 많이 갔대요. 네, 당구 좋아해. 아 그래요? 네. 어, 유시민이 백전백패였다고 맨날 다 졌다고. 뭐 그런 옛날 운동부 백수들이 당구 많이 쳤지. 김병수도 당구 치는 거 좋아해. 네. 네. 이해찬 유시민 두 분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 2002년 대선 때 이번 선거 나올 때 적극적으로 사실 도왔죠. 사실 보이지 않게 이해찬 네. 대표는 민주평화 광장을 통해서 적극 도왔는데 친노 친문이 2002년 대선 때 어떻게 분화되는지 표를 하나 좀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2년 대선 때 이광재도 뛰어들어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컷오프가 되죠. 그때 이재명 지사를 그 당시에 대선에서 적극 밀었던 게 이해찬, 백원우 뭐 이런 분들이고 조정식, 민영배 있는데 사실은 유시민 장관도 마음을 함께한 것으로 뭐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이낙연 쪽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고 박강원을 필두로 해서 뭐 홍익표, 최인호, 뭐 윤영찬 이런 분들 정태호 기자들이 많네요. 그다음에 정세균 쪽에는 노영민, 강기정, 최재성, 홍영표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 주자가 김민석 있었죠. 김종민도 있었고 김영주 아까 얘기한 안규백, 전병헌, 장경태 뭐 이런 분들 있었죠. 이광재 쪽에서는 전재수, 박재호, 김종호, 송기현 있었고요. 원래 이제 또 이광재 의원을 좋게 보는 분들이 이제 저기도 있었죠. 뭐 심기준, 맹성규, 황희 그런 분들 그다음에 남영희 위원장도 좀 가까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한규, 고민정, 신현영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 좀 돕기도 했었습니다. 누구를? 이광재를 초반에. 김한규가 이광재를 안다고? 신현영이 이광재를 알고? 가깝대. 그래요? 그 당시에 뭐 적극적으로 돕진 않았는데 약간 가깝다는 걸로 좀 돼 있는데요. 예, 이런 분들이니까 친노 친문이 2002년 대선에서는 분화됐지만 이해찬 대표가 중심을 좀 잡아줬던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는 그래서 민주평화광장을 통해서 조정식 의원이 적극적으로 했고 민영배 뭐 나머지 뭐 대부분 의원들은 사실 이재명 지사를 도왔죠. 자 김경수 지사 또 다뤄봐야죠. 김경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니까 한마디로 평가를 해주시죠. 최 의원님. 좋은 친구죠. 김경수야말로 따뜻한 사람이지. 김경수는 참 따뜻한 사람이고 그거를 김경수의 아내인 우리 정순 씨가 인정하니까 자기 남편은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되게 와이프한테 그런 소리 듣는 남편 많지 않아. 다 형편없는 놈이지 마누라가 볼 때는 와이프가 볼 때는.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비극적인로 세상을 떠나신 게 김경수의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줬죠. 사실 김경수는 세상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그 노무현 대통령 뜻을 이렇게 구체화하고 그거를 세상에 이 남기는 작업 이런 거로 이제 굉장히 목표를 설정했다가 지금도 제가 잊혀지질 않는 게 어느 날 서울에 제가 변호사 할 때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때 봉화에 있을 때야. 그때 그 봉화마을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 계시던 그 저 집에 가보신 분들은 왜 그 비서관들이 근무하던 그 장소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디귿자를 쓸 때 왼쪽에 있잖아요. 거기서 늘 근무하던 친구가 올라와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때가 이제 그 김해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때예요. 이번에 출마를 해야 할 것 같다. 이제 출마를 어떻게 네가 결심했냐 그렇게 극구 싫다고 하더니 원래 김경수 지사는 그 부인하고 동성동본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었어. 네, 우리 때만 해도
동성동본 그 금혼 법이 있을 때야. 예, 예, 예. 근데 또 김경수는 경남 고성 출신이고 제주 씨는 전남 신안 출신이야. 네, 그러니까 둘 다 바닷가 출신이긴 한데 예. 끝과 끝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김현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그 둘이가 약간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분위기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기가 한 방에다가 몰아넣고 바깥에 문을 잠궈서 내가 성사가 됐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하여튼 그 김경수가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처음에 이제 사귀다가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장인 되실 분이 유일하게 요구하신 게 출마하지 마라라는 거였어요. 당시 국회의원 비서관 할 때거든 김경수가.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 딸 고생시키지 마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인사드리러 갈 때는 시골에 가서 또 동성동본이라는 것 때문에 저기 할까 봐 그걸 걱정하고 갔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지금 국회의원 비서관이고 그러면 나중에 또 출마한다고 껍적거리고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나 봤더니 그 동네에서 그 두 개의 성씨가 사는데 집성촌인 거예요. 근데 뭔 선거만 있으면 이장 선거부터 뭐 수협 조합장 선거까지 항상 이 두 성씨가 붙는데 이쪽 김씨 집안이 숫자가 적어가지고 항상 졌대.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거하면 또 돈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가진 집들을 보셔가지고 장인 양반이 네. 절대 선거지 나가지 마라 네. 하셨다는데 그리고 뭐 약속을 한 거야 본인이 또. 그리고 김경수가 그런 약속 꼭 지키는 사람이거든. 근데 올라왔길래 약간 신의가 있는 분이시죠. 나도 네. 김경수가 출마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차마 너 꼭 출마해야 된다라는 말을 세게 못 하고 있을 텐데 와서 그런다길 나는 이제 반가운 마음에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냐. 그 제수 씨가 동의했냐. 너네 그 결혼 조건 아니냐. 그랬더니 아 와이프가 먼저 얘기했대 자기한테. 그래서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당신이 그만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뭔가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그렇지. 2010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봉화 쪽에 있는 김해에서 보궐선거 열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국민참여당. 그렇지. 그래서 결국 이봉수 후보가 이봉수 이제 출마를 하는데. 유시민 장관이 국민참여당에 있거든. 강력히 밀어갖고. 요새 유시민 선배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뭐 조국 대표가 뭐 영광 가서 뭐 방어다 가지고 뭐 월세방 사네 어쩌나 하니까 나 다 해봤어요 김해에서 그 말씀이 그때 맞아요, 얘기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그 평가하십니까? 그냥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뭐 취재를 해보거나 뭐 그런 거 이렇게 많이 언론에 그렇게 비교죠. 이렇게 최근에만 노출됐지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아, 사람이 참 선해 보인다. 맞아요. 선해요. 진중하다. 느낌이 그냥 심성 자체가 예, 예. 선하죠. 예. 그러니까 가볍지 김경수는 않다. 내가 그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김경수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런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김경수를 만나면 네. 더 승질을 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김경수 지사를 접해본 주요 정치인들이 다 김경수 좋아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아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용했고 예. 이해찬 대표도 인정을 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제 유선호, 신계륜, 김근태 이런 분들의 비서관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추천을 받아서 대선 캠프에 들어가면서부터 노무현 대통령 인연이 시작되는데 그렇죠. 예. 김경수를 겪어보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애가 괜찮아. 실력도 있고 겸손하고 기본적으로 선함, 착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하죠.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네. 이 타이틀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선 때 2012년 대선보다는 17년 대선에서 중용했죠. 네. 12년 대선도 역할은 했지만 주로는 17년 대선에 사실은 양정철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지만 그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저는 김경수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때 전국구 이런 팟캐스트 할 때도 의원님 계셨잖아 그때 네, 네. 그때도 늘 수행하고 와서 하는 거는 이제 김경수였고 가장 깊은 얘기 속 깊은 얘기를 김경수 지사하고 나누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내가 의원인데 예를 들어서 진짜 꼭 같이 일하고 싶은 그 보좌관으로 누구를 하겠냐 하면은 뭐 안희정 유시민 우리 지금 얘기 나온 분들 안희정 유시민 이광재 뭐 이해찬 저기 다 하면은 김경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냐 이제 김경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 우리 저 민주당 당원들 이재명 지지자들이 김경수 지사가 이제 또 차기 대선 후보로 일부 이제 또 띄우는 것도 있잖아요. 언론이 부채질 하려고 갈등을. 그래서 이재명 지사하고 뭐 관계가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두 분 관계가 굉장히 돈독합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 네, 네. 네. 아주 아주 돈독한 관계고요. 네. 제가 그게 좀 신기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김경수가 이제 그때 이제 국참당에 양보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호한테 한번 떨어지죠 또. 그렇죠. 김해에서. 근데 그 떨어지는 선거에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김해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양정철이 사회를 보고 김경수랑 저랑 앉아가지고 이제 토크를 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이제 권여사님하고 그 양산에 있던 문재인 실장님하고 와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보시고 하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사회자 질문이나 이런 걸로 이제 옛날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어떤 친구냐 이런 얘기 하다가 글쎄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 문재인 실장님 계시는데 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인상적인 말이 참 많지만 누가 나한테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누군 줄 알려면 친구를 보라고 했다. 네네. 나는 문재인의 친구다. 맞아요. 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제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 하여튼 김경수의 친구 최강욱 나라는 걸로 네. 이렇게 우리는 영원히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경수가 어떻게 되든 뭐 어떻게 살든 그랬는데 그게 그때만 해도 무슨 유튜브 이런 게 저기 할 때도 아니고 뭔 행사 있으면 막 찍고 이럴 때도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하고 김경수가 그리고 친구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 근데 어떤 분이 그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야, 그걸 어디다 올려놓고 나한테 링크를 보내셨더라고. 내가 이거 힘들게 찾았다. 옛날에 야, 내가 그걸 보고 너무 반가운 거야. 옛날 생각도 나고. 예, 예. 자, 이제 마무리할 것 같은데 끝으로 그 김경수 지사가 나중에 이제 정치 복귀할 거 아닙니까? 지금 사면복권이 네. 됐으니까 올 연말쯤 들은다고 하는데 연말 올 겁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제 뭐 차기든 차차기든 앞으로 이제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면 이런 걸 좀 보완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만회가 됐지만 아직도 김경수는 이제 마지막 비서관 이 타이틀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죠. 참모 그러니까 이미지 약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마지막 비서관 이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이가 몇 살인데 맨날 비서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 네, 네. 사실 그거지. 그러니까 네. 김경수의 정치가 뭔가를 아까 제가 이광재 자산 얘기할 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자산 그거는 있지만 그게 개인의 자산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도 마찬가지로 김경수의 정치, 김경수의 자산을 스스로가 지금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카리스마지. 그러니까 김경수의 따뜻함이나 뭐 인격이나 이런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네. 리더로서 앞장서서 쫙 가는 카리스마. 이제 근데 도지사 하면서 많이 좀 그게 그 나아지고 말하자면 이 친구도 계속 발전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여튼 그 사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참모 같다는 인식 뭐 이게 이제 상당 부분 극복됐지만 조금 남아 있는 거 이거 좀 이제. 예. 끝으로 뭐 장인수 기자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뭐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는 있는데 이미지가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김경수 지사가 생각하는 정치 그리고 바라보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비전이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보여준 적이 없죠. 예, 아직.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복귀하면 일단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예, 세상과 많이 소통하면서 좀 네, 알렸으면 네. 예. 기자들이 되게 좋아하지 김경수를 내가 듣기로 기자들이 전화 잘 받아준다고 칭송하던 사람이 김경수가 1번 금태섭이가 2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잘 받아준다 누구한테나 좀 친절한 스타일이야 아, 일단 기자들은 맞아 네. 전화 잘 받으면 일단 좋아요 김경수 씨도 이제 돌아와서 어떤 사람들하고 정치할 거냐 이걸 이제 잘 정해야 돼 잘못 발을 디디면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심을 잘 잡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이 자꾸 김경수를 자기 정치에 활용하려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한다. 김경수 오기만 기다리고 지금 사방을 네. 배회하는 날파리들이 많아. 이거는 최강욱 의원이 정리해 주셔야 한다. 그 얘기 드리고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장관 파격적으로 40대 때 그 장관
채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네. 그런 말씀을 주변에 했다고 해요. 전해지는 얘기인데. 네임덕을 두려워해서 리더가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는데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네임덕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람들, 키워야 할 사람들의 기회를 열어주고 경륜을 쌓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유시민부터 시작해서 뭐 정동영, 김근태, 정세균 뭐, 뭐 모든 분들 대부분 사람들을 다 장관 자리 많이 시켰잖아요. 그게 사실은 너무나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고 하지만 진짜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키워준다고 해서 크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봐봐. 윤석열하고 한 게. 바로 드러나지. 일단 자기가 어떤 정점에 네. 오르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다 네. 뭔가 일종의 도전자로 보일 수 있거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생물의 본능 같은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도 보면 참 탁월하신 분이었죠. 맞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2022년 대선을 다루겠습니다. 2022년 대선은 뭐 최근에 치러졌던 선거니까 어떻게 흘러왔는지 대부분 알 텐데 왜 졌나? 왜 아쉬운 0.74%로 우리가 고배를 마셨는지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뭐 예. 스토리보다는 다음 시간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